실리콘 몰드를 사용해서 크리스탈 레진 소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리지아를 좋아하는 엄마께 꽃을 선물해 드렸더니 예쁘게 잘 말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프리지아를 사용해서 예쁜 소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식으로 사용한 금박 호일. 크리스탈 레진은 딱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그냥 1kg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전자 저울에 종이컵을 올리고 0점을 맞춘 후 주제와 경화제를 적당량 부어서 섞어주었습니다. 3대 1 비율이라서 60g에 맞추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항상 조금씩 넘치는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눈대중으로 맞춰줍니다. 경화제의 경우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다 보면 이렇게 경계 같은 물결이 생기는데 이 물결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셔야 나중에 깨끗한 레진이 완성이 됩니다. 레진을 저으면서 생기는 기포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레 없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히투를 사용해서 살짝 기포를 먼저 제거했어요. 레진이 손에 묻으면 여기저기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니트릴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티슈를 항상 옆에 놔두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레진 중 조금을 다른 종이컵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 레진은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에 남아있는 레진을 실리콘 틀에 부어줍니다. 제가 지금 만든 레진의 양은 이 몰드 전체를 채우는 양은 아니고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채워주는 양의 레진입니다. 조금 전에 조금 빼두었던 레진에는 이렇게 프리지아 꽃을 먼저 담궈서 살짝 코팅을 해준 다음에 몰드에 넣을 거예요. 먼저 코팅을 하는 이유는 꽃 안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레진에 기포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팅을 하면서 꽃을 살짝살짝 핀셋으로 눌러주면 안에 있는 기포를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레진 중에서는 발열이 많이 되는 레진이 있는데 그런 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꽃에서 나온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발열이 거의 없는 레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이 빨리 되는 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화제를 조금 줄여주시면 기포가 없어지면서 조금 천천히 경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보통 꽃을 그냥 말리면 일반 드라이 플라워는 잘 부서지는데 프리지아는 잘 안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지아를 그대로 살려서 만든 문진입니다. 얘는 발열이 있는 레진을 사용해서 기포가 조금 들어갔어요. 꽃을 다 넣은 후 금박 호일을 조금씩 떼어내면서 구석구석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한 통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금박 호일이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두 통 정도 썼어요. 이 상태에서 이틀 정도 충분히 굳혀줍니다. 치즈쿠키 털이 들어갈까봐 덮개를 사용해서 굳혀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제 다 굳은 모습이고요. 프리지아가 살짝 위쪽에 떠 있는데 생각보다 기포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굳힐 필요는 없고 적당히 굳은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레진을 또 만드는데 생략할게요. 이번에는 글리터 펄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냥 넣을까 하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글리터 스푼을 사용했습니다. 넉넉하게 두 스푼 푹푹 떠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글리터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고 그대로 부어줍니다. 조금씩 채워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몰드 끝까지 다 채워주고 난 후 2-3일 완전히 굳혀줍니다. 드디어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몰드에서 제거하는 모습도 촬영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생략했어요. 뒷면에는 이제 마지막에 넣은 글리터가 부각이 되어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모습입니다. 작게 튀어나온 레진들은 손톱으로 톡 뜯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앞면의 모습은 뒤쪽에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는 꽃이 부각되어서 노랑노랑하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에요. 골드를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네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펄들이 가라앉아서 중간에 경계선처럼 살짝 만들어졌어요. 엄마께 선물로 다시 드리려고 만든 건데 굉장히 예쁘게 노랑노랑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저도 뿌듯하네요. 최근에 크리스탈 레진에 푹 빠져 있어서 앞으로도 종종 크리스탈 레진 소품 만들기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